안녕하세요. 오늘은 어묵과 주키니, 호박을 사용해서 야채처럼 포로록 먹을 수 있는 황금 주키니 호박 어묵 볶음을 만들어 볼게요. 마트에 갔더니 일반 애호박은 너무 비싸서 살 수가 없었어요. 대신 황금 주키니 호박을 한 개 500원으로 저렴하게 살 수 있어서 어묵과 함께 간단히 볶아 반찬을 만들었어요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. 황금 주키니 호박을 가운데 씨앗 부분만 빼고 채 썰어주세요. 채칼 굵은 게 있으면 채칼 사용해서 쉽게 채 썰어도 좋아요. 얇은 채칼만 있으면 칼로 채 써는 게 더 좋답니다. 채 썬 주키니 호박에 고운 소금 반 스푼 넣어 10분 절여주세요. 어묵은 0.5에서 0.8cm 두께로 썰어주세요. 팔은 어슷 썰어서 사용합니다. 홍고추는 반 갈라 씨 빼고 채 썰어주세요. 매운 거 좋아하시면 매운 고추를 사용하시면 돼요. 마늘은 편으로 썰어서 준비합니다. 설탕 반 스푼, 간장 두 스푼, 물 세 스푼 넣어 양념을 만듭니다. 재료를 손질하고 양념을 만들면 호박이 다 절여져요. 황금 주키니 호박은 물기를 꽉 짜주세요. 식용유 한 스푼, 편마늘 넣고 기름에 향이 나도록 볶아줍니다. 마늘이 노릇하게 익으면 마늘만 건져내세요. 마늘 향 낸 기름에 미리 만들어둔 양념을 붓고 양념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면 어묵을 넣어 볶아주세요. 어묵에 양념이 다 스며들면 주키니 호박을 넣어 볶아줍니다. 호박은 절여서 사용했기 때문에 쉽게 물러지지 않아요. 1분 정도 생불로 볶고 간장 한 스푼 넣어 한 번 더 볶아주세요. 파, 노릇하게 볶았던 마늘, 고추 넣어 골고루 섞일 정도로만 볶아냅니다. 불 끄고 참기름 한 스푼 깨 넣어 섞으면 달큰하고 짭조름한 맛있는 황금 주키니 호박 어묵 볶음 완성! 애호박을 사용해서 똑같은 레시피로 만들어도 맛있어요. 오늘 레시피는 여기까지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